네, 반갑습니다. 네, 이태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아이폰 12가 드디어 9월 16일 새벽 2시에 발표를 할것 같은데요. 뭐 다른 뭐그 루머 같은 경우에 아이폰 12는 10월에 발표되고 아이패드랑 애플워치 6가 먼저 발표될 거다 루머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애플이 일부러 좀 보안을 위해서 아이폰을 10월에 출시할 거라는 그 연막작전, 네, 그렇게 펼치고 있는 것 같고, 제 예상은 아이폰 12가 이번에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네, 9월 16일에 아이폰 12의 스펙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폰 11을 지금 사도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11을 지금 사면은 거의 지금 20만 원대 구매 가능하거든요. 아이폰 12가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 지원받고 하면 한 60만 원, 50만 원에서 60만 원대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스펙을 일단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네. 일단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변경이 되죠. 네. 디자인이 지금 보시면은 아이폰 11이랑 그다음에 아이폰 SE2는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한 모서리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몇년 만에 드디어 이 각진 모서리로 디자인을 해서 출시를 한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각진 디자인도 예쁜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지겹긴 하잖아요. 네, 이 디자인이 지금 거의 한 5, 6년 정도 계속되었는데, 지금 각진 디자인이 오랜만에 출시된다는 거는 반가운 일일 것 같고, 좀더 예뻐지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14 바이오닉 칩셋을 이제 탑재를 하고 나오는데요. 항상 이제 애플 그 아이폰의 정말 그 최대 장점이라면은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성능, 그 속도와 빠르기, 네, 이런 부분에서 다른 안드로이드 진영의 그 핸드폰보다 훨씬 빠르죠. 네, 훨씬 빠르고 소프트웨어의 안정성도 더 좋고, 네.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예전에는 아이폰을 못 따라왔거든요. 안드로이드가 갤럭시나 LG 제품이 버벅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심하고, 그리고 최적화가 안돼 있고 좀 자주 끊기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 3년 4년 써도 소프트웨어 지원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지금 뭐 아이폰 8 사용을 해도 쓸수 있을 정도로, 네. 갤럭시는 3, 4년 전 모델 쓴다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네. 지금 뭐 갤럭시 8 쓴다고 하면은 진짜 버벅거림이나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이제 A14 바이오닉 칩셋으로 인해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효율이 더 좋아져가지고 기존 아이폰 11 대비해서 배터리가 더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디어 이제 아이폰 12도 이제 5G를 탑재를 한다고 해요. 저는 뭐 5G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금만 비싸고, 그리고 이제 5G가 잘 터지지도 않기 때문에, 과연 애플 아이폰 12에 그 5G를 탑재를 해서 우리나라 지금 통신 환경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을까? 4G에 비해서, 네,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갤럭시 S20을 쓰면서도 5G가 터질 때가 있고 안 터질 때가 있고 그래요. 이제 네 번째로 지금 아이폰 11에서 아이폰 12로 이제 가면서 변화되는 게, 지금 화면 크기가 좀 다양하게 나오죠. 네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5.4인치 제일 작은 가칭 아이폰 12 미니, 네, 나오고요. 그다음 6.1인치 모델, 네, 아이폰 12 맥스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폰 12 프로, 네, 이것도 6.1인치로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렇게 6.7인치 제품. 저는 제일 저렴한 아이폰 12 미니 제품을 구매할 생각이에요. 기존에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6.1인치이긴 했는데, 이게 LCD다 보니까 베젤도 좀 넓고, 그 다음에 무게가 좀 무거웠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5.4인치가 무게도 더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잡았을 때쏙 들어오는, 네, 그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12 미니부터 해가지고 프로 모델이 아니더라도 OLED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 베젤이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지금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나 아이폰 12 프로 거의 동일한 가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어폰이나 충전기는 빠진다는 거. 그럼 이제 비교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이폰 11을 얼마 정도에 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카페에 지금 역허폰이라고 치면 회원수 25만 명의 지금 카페가 하나 나옵니다. 필독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휴대폰을 왜 싸게 사야 할까? 네, 휴대폰 구입 전 꼭 방문해야 할 네, 역허폰 2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지금 현금가 갤럭시 노트 10 19만원, 갤럭시 S20 15만원, 아이폰 11 31만원. 정말 이 가격이 실화인가? 네, 나와 있고요. 휴대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판매 수당이 한 대 팔 때마다 30만원에서 70만원이다. 그러면은 그 판매 수당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나눠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수당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다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집안 매장에서 할인 받으려다가 카드, 말장난 이런 거에 사기 당하지 마세요. 네. 정말 이런 거 싫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지금 최저가 시세표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딱 들어가서 맨 위에 거 한번 볼게요. 네, 맨 위에 거 9월 14일 월요일 네, 가격표가 나와 있죠. 서울 용산구네요. 갤럭시 S20가 좀 저렴하네요. 네, LG로 번호 이동을 했을 때 16만원 그리고 그냥 기기만 변경했을 때 18만원 네, 원래 기기 변경은 할인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이전 모델 S10 5G는 지금 차비까지 줍니다. 네. 마이너스 7만원 마이너스 5만원 네, 이거는 그냥 5만원 준다는 거죠. 핸드폰 바꾸면. 그리고 A90 네, A90은 거의 이제 S10급이에요 네. AT로 기기 변경이나 번호 이동 했을 때 30만원을 매장에서 줍니다. 네, 구매하신 분한테. 그래서 기기값이 아예 안 들어가고 오히려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인 아이폰을 볼게요. 아이폰 11 64기가가 지금 SK로 번호 이동했을 때는 41만원 그리고 LG로 번호 이동했을 때는 26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26만원이 엄청 싸죠. 밑에 아이폰 11 프로도 65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매장에서 그 판매 수당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아이폰 12를 이제 구매를 한다고 치면은 이거보다는 더 비싸긴 하겠죠. 당연히 신형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40만원이 더 비쌀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근데 다른 그냥 일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 90만원 100만원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폰 뭐 프로 이런 제품들은 뭐 130만원 150만원 그거를 돈 다 주고 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구매를 하면 네 한 적어도 40-50만원은 매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더 싸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댓글에 좌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면 네이버 쪽지로 판매자분이 쪽지가 오는데 그 쪽지에 보시면은 오픈 카톡 주소나 밴드 이제 가입 링크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밴드로 가입해서 판매자한테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픈 카톡으로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표에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언급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판매자가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판매자가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 방문을 해서 네, 구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여기 서울 용산만 봤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광주도 있고 뭐 부산 있고요, 네, 전주 있고 순천 있고요, 네,
정말 많죠. 대구 있고 안산 있고 여러분들 집 가까운 매장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